일본의 국권을 침탈당하자 대리인으로 나선 일제는 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나라와 청일 반도 협약을 냈는데 그러나 이것은 조선의 주권이 박탈당한 후 조선을 배제한 두 강대국의 일방적인 조약이었다. 이미 이 시점의 반도에는 명동성을 위시한 100만이 넘는 조선인들이 반도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 그러나 1905년 11월 18일 을사조약이 불법적으로 조인된 직후인 11월 22일 고종 황제는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고종 황제 자신이 나아가는 데 없어 무효임을 안내기 위해 노력했다.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의 조약 체결권자인 고종 황제의 기준이 없었으니까 한도 협약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도가 자신의 영토라는 주장에 가장 중심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한도는 우리 땅이다. 백두산 청계비가 설치되기 전에는 서간도와 동간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였다. 한국의 반도 영유권 주장이 늦으면 늦을수록 중국은 유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반도를 중국의 땅으로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일찍이 반개문 유엔 사무총장이 장관 시절 반도 협약은 무효임을 밝혔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다. 순수 민간단체인 반도찾기 운동본부를 결성 반도 협약의 무효와 반도 방안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록 현재 반도 땅은 중국이 점유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반도 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반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반도는 역시 우리 땅이다. 언젠가 중국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땅. 그래서 다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기억이며 잃어버린 역사인 것이다. 네, 요 감도 영상은 그 2004년도 6월 4일 감도학회가 창립되고.